아니 뭐라고요? 오버워치의 근본이었던 겐트 위한 중에 한족 캐릭터의 갈래 화살을 워크샵으로 구현에 성공했다고요? 갈래 화살이 워크샵으로 돌아온다면 후숑 빠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빰빰빰. 구독 누르셨습니까? 자, 갈래 화살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 워크샵은 모든 오버워치 영웅들이 전성기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주제로 문밤님이 만들고 계신 시리즈고요. 솔직히 말해서 전성기로 돌린 건 아니고 이번 거는 성능 자체는 폭풍왕선 처음 생겼을 때 그때 그 한조가 더 세지만 언제가 더 매력적인 캐릭이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갈래 화살이 있었던 때가 더 매력적인 스킬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코드는 5M0MZ 입니다 네. 갈래 화살은 여러 번 튕기는 게 제맛이었는데 했는데 두 번을 튕긴다고 하네요. 딱 키면은 폭활이 켜지고요. 딱 쏘면은 What the? 자, 갈래 화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방금 제대로 했는데? 잠깐만. 팔샹! 봤어? 아니, 근데, 갈래 화살이 캐리건 머리에 달려있는 머리카락이. 네. 자, 여러분. 갈래 화살이 사라진 지 벌써 몇 년입니까, 여러분? 이 정도 구현된 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. 잘 보세요. 이런 데 딱 튕겨도 튕기셔지잖아요. 몇 개월 안 됐다고요? 여러분. 여러분들은 10년 같은 몇 개월을 사셨잖아요. 누구보다 치열하고 누구보다 아름. 다 들어왔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네 치코. 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갈래 화살. 갈래 화살. 제가 한조를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그렇습니다, 여러분. 호호. 원래 한조 같은 거는 갈래 화살이 그 고도를 이용한 스킬이기 때문에. 류요! 와가테 큐 구라에! 메르시 짠! 아, 메르시! 함께해요, 메르시! 아. 그래! 메르시, 우린 할 수 있어! 포기하지 마! 포기는 배추 살 때나 되는 말이라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. 저번에 엄마가 자꾸 방송에서 자기 팔지 말라고. 본인은 그런 말 할 적 없다고 그러는데. 이번에 혼났어. 갈래 화살. 야, 된다! 된다! 됐잖아! 됐잖아! 딜이 바뀌는 것 같긴 한데 딜이 바뀌었다는 느낌이. 여러분, 갈래 화살은 정말 실존하는 스킬이었을까요? 저희의 뇌는 조작되었으며 갈래 화살이라는 스킬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? 오! 갈래 화살이 왜 필요해? 어? 아! 아! 오지 마! 오지 마! 오지 마! 오지 마! 개! 오지 마! 이 선율은! 이 선율은! 내려올 때 빠져! 와! 와! 와, 해지야! 너 멋있어! 마무리는 갈래 화살로 간다. 갈래 화살! 갈래 화살을 킬 하는 거 맞음? 와! 갈래 화살! 아씨, 갈래 화살 저게 안 죽는다고? 아, 경쟁전 룰로 했으면 우리가 이겼는데. 하지마, 한 번 더. 문밤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그냥 벌레라서 그렇대요. 근데 이거 투사체 속도도 감소했잖아. 그래서 잘 못 맞춘 거야. 아, 그러네. 내가 너무 적응력이 좋다 보니까 바뀐 한조에 금방 적응해 버렸고 그 상태에서 굳어버린 나의 뇌 속 뇌. 라고 자빠졌네. 쫄지. 제대로 전파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무 갈래 화살에 집중하느라고 갈래 화살 제대로 못 썼어요. 뭔 소린지 알죠? What the hell? 보면은 꼭 이렇게 여자친구도 꼭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치는 애들 보면 여자친구 안 생겨요. 물론 안 그래도 안 생기는 거 아는데 아이씨 개 너무 막 카톡 왔는데 막 0.1초만 답장하면은 막 뭐지? 이 사람이 항상 날 주시하고 있나? 항상 날 기다리고 있나? 뭐야 부담스러워! 해가지고 이제 여자친구 안 생길 수 있어요. 갈래 화살! 아! 이거 피하네 이거! 아 내가 하는 리펀 저런 거 없었는데 이거 뭐냐 이상하다 이거.
융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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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예요? 이게 갈려서 오 예. 오 예. It's 갈려하사 baby. Oh my god. 와! 와! 지! 와! 원래 피가 많지 않아? 원래 피가 적었던 거 아니야? 마마리토! 마마님이 왜 나와 여기서? 자, 힐 주세요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피키드라고 합니다. 26살이고요. 현재는 대학에 다니고 있어 대학생입니다. 작년까지 무지... 아, 죄송합니다. 욕하면 안 되는데. 빰! 와! 박수쳐! 박수쳐! 여러분, 할례화사는 돌아왔습니다. 우리 품으로 와라. 할례화사! 아씨 무슨 아! 안녕하세요. 자, 그러면 반대로 적 팀의 할례화사 한 조가 있을 때 제가 다른 딜러를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편집자님 지금부터 매드무비 BGM 준비해 주시고요. 굉장히 멋있는 장면 같은 거, 와이드 레터박스 같은 거 살짝 내려와가지고 화면 중앙으로 집중도 올려주셔가지고 약간 매드무비 느낌 나게 해주시고요. 그라데이션이나 이렇게 화면 번짐 효과 같은 거 주시고, 지금부터 마이크도 끕니다. 노잼이다 웃죠? 개꿀잼인데. 와! 편집하시라고 편집 좀 잡아드렸어요. 갑니다. 아! 하지만 우리 메르시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. 부활! 와! 니도 짱 믿고 있었다고! 와 개! 왜 이렇게 못해? 한 조만 못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다 못하네. 살려고 시켰지. 아, 밝기 대사기죠. 아, 왜 나한테 그래 이 새끼는. 야, 너 개, 야 진짜 정말 잘하시는군요. 상대 팀의 딜러를 마킹하는 당신의 파르시 플레이 정말 베스트입니다. 아, 이거 여러분, 한 조가 사라진 데는 한 조가 사라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갈래와살이 사라진 데는 갈래와살이 사라진 이유가 있다. 한조 갈래화살 같은 거 없어져야 돼. 갈래화살? 한조는 폭풍화살이지. 어디 감히 팀게임에서 운에 맡기는 갈래화살 따위를 써? 건방지게? 어? 이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? 같은 팀들을 이기고 싶은데 지 혼자 재밌는 스킬, 멋있는 스킬 써보려고 어? 같은 팀한테 민폐를 끼칠지도 모르는 운에 맡기는 캐릭터를 쓰다니. 한조 갈래화살을 써? 건방진 자식들, 어? 같은 팀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. 뭐 아니면 도 같은 스킬 쓰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딜링을 뽑아내서 방벽을 깬 다음에 한타를 이길 수 있는 캐릭. 무난하게 승률 60%, 30%와 80% 왔다 갔다 했다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5, 60%에 근접하는 그런 캐릭터와 그런 조합, 그런 조합이 오버워치에 계속 등장해야 되는 바로 미래라는 스킬입니다. 마치 이 방벽 300m처럼만요. 네. 그렇게 생각해보지만 사실 쪽 솔직히 말해서는 갈래화살은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스킬이에요. 좋은 스킬인데 아무래도 워크샵의 구현 한계 때문에 그 옛날에 쓰던 그 갈래화살만큼의 느낌을 많이 못 뽑은 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어쩔 수가 없고요. 솔직히 워크샵 개발자 중에 탑티어 개발자인데 거의 운밤님이 이 구현을 못했으면 그냥 구현을 못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. 그래도 언젠가 블리자드가 한조를 지금처럼 평범한 영웅이 아니라 좀 더 갈래화살 같은 재밌는 스킬을 추가한 좀 더 익사이팅한 캐릭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. 오랜만에 갈래화살 그 벽에 튕기는 모습 보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판은 이제 다
아, 아.